일단 그 저작권으로 공개할까? 뭐 뭐지? 아 저작권 뭐 중형차 한 대값 이런 걸로 말고 확실하게 금액이 들어가서 그걸로 준비한 것 같은데 한 달에, 중형차 한 대값 뭐 그 한 달에 준케이도 그렇고 물어만 보면 아 네 한 중형차 한 대값 다 중형차 한 대값이래 누구 기준이야? 중형차는 아니고 어? 외제차 풀옵션 달에 달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달에 그렇지 어떤 차 바겐 풀수 차량 야, 그러면 약간은 아닌데 차 다 녹슨 거, 녹슨 거 야, 정말 그리고 민호가 오스트리아 인류학 박물관 거기 호프부르크 호프부르크 왕궁이야 와. 거기 민호 그림이 전시가 됐어 야. 진짜로? 진짜 진짜 민호 찌르지? 민호 멤버 사상 최초야 저 그림이야? 장난이 경남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자화상 거기서 이제 뽑혀서 한 점만 이제 전시를 했어. 아~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왕궁 왕궁 한국 민화 나도 이제 책거리도 한국 민화 중에 책거리도 그런 품과 좀 결합을 해서 내 시리즈랑 결합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해가지고. 근데 영국 가면 또 유명한 그 사치 갤러리 있어. 사치. 알지 뭐? 유명하지. 아유, 사치 갤러리. 너 잘못해가지고 지금 본인도 막 헷갈리고 그래. 아, 근데 맞아. 사치 와, 갤러리 맞아. 진짜. 근데 그거 찾아서 봤어. 어디 있는 거야? 어? 그 갤러리 어디 있어? 영국이 남쪽에 있어. 어? 영국 그 런던. 맞아 맞아. 런던 어디? 런던에 그게 저 소방서 뒤쪽에. 소방서. 맞아 소방서 있어. 김치찌개집 옆에. 아, 아, 거기 텔레비전 있고. 맞아 맞아. 텔레비전 옆에. 어, 약국 있지. 맞아 맞아. 어, 맞아. 런던 병약국 골목 알지 알지. 그 가봤대 네가. 가봤지. 거기서 전시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. 야. 그래서 수학 엄청난 거라니까. 민우가 학생 회장이 되면 수학 여행을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는 거야. 갈 수 있어. 오스트리아. 그럼 뭐 우리 가는 거 여행비 다 경비 민우가 되는 거야? 기본이고. 딴 거로 되는데 경비 경비 다 되냐고 경비. 비즈니스로? 포스트로 해야지. 자석 안 걸어줘도 돼? 풀 저 옵션 오케이. 여행. 입석으로. 입석 좋지. 비행기 입석으로. 미안한데 혹시 오스트리아까지 배 타고 가는 거 아니니?